말씀 그냥 한 문제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창의적인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장소를 골목길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소상공인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할 때 소상공인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지역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에 발굴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대기업을 볼 때 우리가 대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립회사 우리가 뭐 보통 말하는 소상공인에서 시작 예를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이 독립기업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난 2013년 기간 그 코스피 상장 기업을 보면 64.5%가 대기업 계열사예요. 그리고 한 3%가 금융주주사 전환하면서 상장한 기업들이고 실질적으로 국립기업은 32.5%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서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많이 없다는 게 우리나라 그 창업 생태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나라를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은 통계는 없습니다. 똑같은 통계는 없는데 벤처 투자 기업과 비벤처 투자 기업을 비교해 봤어요. 미국의 경우 벤처 투자 기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벤처 투자를 받아서 대기업이 되려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기업들이에요. 소상공인에서 시작해서 중소기업 됐다가 대기업 때 자기 자본이라든가 차입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들인데 79년 이후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 보면 비벤처 투자 기업이 97%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 모델이 미국의 기업 생태계를 다 설명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기업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사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대기업들도 보면 삼성전자, SK 전부 소상공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빨리 우리가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기업 생태계의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방법으로 장소 기반 소상공인 생태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 사건을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소상공인 창업이랑 스타트업의 차이가 뭔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실리콘밸리를 보면 제 정의에 따르면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기술 기반 창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업 사례를 보면 모든 기업이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창업하는 게 아니고 로컬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창업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이 기술로 승부를 거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비기술 경쟁력도 중요한데 하나는 생활 혁신형 그리고 하나는 지역 혁신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혁신형에 많이 주목하는데 지역 혁신형이라는 기업은 보면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지역이 모방할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 지역 혁신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해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도시재생 스타트업이 로컬 시장에서 지역 혁신형 노하우로 창업한 기업들이고요. 또 그 지역 혁신형 기업은 또 글로벌이나 전국 시장을 타겟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나오신 제가 보기에는 홍수석 대표가 좀 여기에 분류하는데요. 전국 기업이면서 각 지역을 혁신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또 우리가 커뮤니티 호텔이라고 할 때 미국의 에이스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개 도시에서 호텔을 통해서 지역을 재생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소상공인 창업 모델이 있는데 전국은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에 주목하고 사실 중요한 모델인데 6개로 분류하다 보면 실리콘밸리 모델은 6개 중에 하나고 나머지 5개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창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우리가 원하는 기업 생태계가 뭔지 많이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스타트업, 아티스트,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공존한 창업 생태계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창업 생태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교육 훈련, 보육, 창업 지원 단계에서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붉은색은 취약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집중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밸리 모델입니다.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대기업을 즉시 만드는 거죠. 근데 나머지 영역에도 우리가 한번 신경을 쓰고 투자해야 되고, 그 장소가 좀 주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제가 안 좋은데 그래도 그나마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 굴목상권이고, 지난 뭐 한 5, 6년을 돌이켜보면 성공한 큰 상권은 거의 다 굴목상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인 현상인데, 통계가 굴목상권의 성장을 확인하는 확인해주는데, 2014년 16년 기간 리스타드 2호 데이터를 보면 제가 상권을 4개로 분류했어요. 굴목상권, 중심상권, 대외변상권, 몰림상권. 성장률이 제일 높은 상권이 굴목상권입니다. 15.3%. 몰림상권이 성장률이 제일 낮아요. 몰림상권은 대형 쇼핑몰이 있는 상권입니다. 삼성동의 동대도시장.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이 쇠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해가 아니고 다른 상권에 비해서 우리 골목상권이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 거기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상공인한테. 또 다른 통계를 한번 보죠. 그래서 모든 골목상권을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통계가 사실 굉장히 그 상권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계인데, 블루리본이라는 그 맛집 가이드를 보면 2012년, 2017년 사이에 각 지역의 그 맛집 수를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에서 2017년 동안 맛집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수가 단순하지만 사실은 상권의 흥망성쇠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66개 상권 중에서 15개가 군목 상권이에요. 서울에. 그 중에서 보면 보시면 언론이 보도한 대로 가로수길, 압구정동, 그리고 삼청동을 쇠락했습니다. 아직수가 줄었고. 또, 이렇게 홍대, 그리고 이태원은 오히려 맛집수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젠트피케이션 피해가 발생했지만, 오히려 맛집수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다. 홍대, 이태원이고요. 그리고 새로 뜬 골목들이 있습니다. 보면, 보암동에 한남동, 연연남이, 맛집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집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지만, 그리고 골목상권이 정말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계속 성공하는 골목상권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대와 이태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골목상권을 주목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창업 생태계를 골목상권에서 구축하자. 그렇지만 또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2017년 뉴욕타임스가 지방 도시는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해야 될 도시를 추천했는데, 부산의 추천 장소가 전포 카페거리예요. 전포 카페거리인데, 우리 전포 카페거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그냥 해운대가 아니고, 여기가 부산을 대표하는 굴목상권입니다. 서면 바로 옆에 있는 어떻게 우리나라 서울로 따지면 울지고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행 트렌드가 도시여행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도시여행자들은 어느 도시에 가면 그 지역의 특색,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은 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전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도시가 이렇게 그 골목 문화라든가 지역 문화를 쇼케이스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이 없으면 선진국 여행자나 젊은 여행자를 유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광산업뿐만이 아니고 문화산업, 창조산업도 참 골목산업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골목상권을 좋아하고 골목상권 근처에서 살고 싶고 또 일하고 싶은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저도 뭐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30년 전만 해도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정센터장님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지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실리콘밸리는 샌프드 대학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분당, 강남, 분당에 가까워요.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도심마다 살아있는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통근버스 운영하든지 아니면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은 샌프란시스코에 창업합니다. 근데 이 현상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보스턴, 뉴욕, 또 일본, 유럽 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젊은 사람들이 굴목 지역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화 산업과 창업 산업이 굴목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굴목에서 살고 싶어 하는 어른과 살고 살아있는 지역에 살고 싶은 현상을 다운타운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에서 도심에서 일하고 살고 즐기는 그런 그 라이프스타일을 지금 젊은 세대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때 골목 상권 중심으로 생태계를 형성하고 거기에 문화 산업, 창조 산업을 얹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도시 산업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책에서 우리가 이제 골목 지역 거리가 거리마다 살아있는 지역을 단순히 젊은이들이 소개하는 장소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미래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중심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골목길에서 골목 장인을 통해서 골목 문화, 골목 문화는 거의 도시 문화와 동의어입니다. 거기서만 도시 문화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 도시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골목길의 산업적 가치를 저는 골목길 자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목길 단순히 기업, 추억, 역사, 감성을 기록하는 장소가 아니고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신뢰, 연결, 유대, 문화 자본을 창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은 골목 상권을 키워야 되는데 다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정부가 개입돼서 조성한 상권이 아닙니다. 보면 건축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목 자체가 중요하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상권으로 뜬 골목 상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골목 자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예술가들은 예술과 그리고 문화 예술 시설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을 보세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문화 시설이 있지만 그 주변에 아무런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 골목 상권은 뭔가 다른 게 필요한데 역사를 보면 상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역에서 첫 가게를 오픈한 창업가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첫 가게들을 리스트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창의적인 기업가가 문화자원을 풍부하고 임대료가 싼 지역에 가게를 엽니다. 그리고 그 가게가 잘 되는 걸 보고 다른 가게에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상권이 형성되고 이 단계에서 접근성 공간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개선한 상권이 성공한 골목 상권입니다. 6대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C랩이라고 부릅니다. 또 우연찮게 C랩, 문화가 준비돼야 성공한다? 그런 메시지고, 저는 장기적으로 골목사건의 경쟁력은 문화자원과 이제통 행정의 정체성의 핵심 경쟁력이고, 이런 성공한 골목사건의 모델이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홍대와 이태원입니다. 홍대와 이태원의 성공 비교를 보면 C랩 요건을 만족했다는 건데, 다시 C랩은 6대 요건이고, 수업을 들고 보면 16개.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창의적인 정부 대신 골목 상권을 개척할 그리고 문화 산업, 창조 산업을 유치할 창업가를 육성하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정부의 관심도 못 받지만 많은 젊은 인재들이 골목산업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골목산업을 생각할 때 건물주, 창의의 갈등만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골목에 진입한 사업자들이 도움이 됐어요. 이런 강화에 익숙하신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이미 들어가 있고 인재들도 굉장히 수준 높아요. 제가 활동을 하고 많이 만나보는데 거의 스타트업이랑 뒤지지 않은 정도의 훌륭한 인재들이 골목산업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골목사업들이 좋은 걸 아는데 대기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글로벌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 모두 지금 오프라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합니다. 많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아마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마존이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업들 보면 스타벅스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 요새 스타벅스 매장이 지역 문화를 많이 강조합니다. 정체성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워킹 스페이스예요. 회원제도 운영하고 또 회의실도 임대해주고 그리고 무인 약품 같은 기업들 신촌에서
신촌의 독립 브랜드를 소개하는 그 부스를 만들고 에이스 호텔이 대표적인 거죠. 동네 문화를 우리 호텔에 끌어들인다는 커뮤니티 호텔을 표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이 지역 사건의 랭크, 어떤 랭크 스토어가 되겠다. 어떻게 쉽게 말하면 지역의 사랑방이 되겠다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육성해야 될 독립기업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아마 그 기억은 아시죠? 특기사의 김대호는 어떤 착한 기업가를 강조하는데 골목길 잡은 거를 보면 한 지역을, 한 동네를, 한 도시를 살리는 기업가는 엄청나게 야심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바꾸겠다는 야심찬 기업가가 우리한테 필요한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골목길을 혁신가는. 그래서 다행히 말씀드렸듯이 우리보다 기업가들이 앞서서 이미 많이 골목길 기획업에 지금 진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종원의 골목 식당은 1세대 골목길 기획업이에요. 기억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동엽의 기억나세요? 신장기업 1979년 프로그램입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가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게를 활성화하는 그런 모델인데 2세대로 가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경리학교를 개척한 장진우 멸종도 있었다가 그것도 아마 흑기사도 비슷한 모델을 생각하는데 그 골목에서 여러 개 가게를 창업해서 골목길을 띄우는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 홍 대표는 여기에 제가 불려도 조금 미안한데 홍 대표가 연남동에서 공유빌리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창의적인 가게를 지금 창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2세대고요.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이게 뭐 좀 더 발전된 모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2세대가 장진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이 2세대라고 하고요. 최근에 보면 국내 대기업들, 자산운용사, 그렇죠? 그리고 컨설팅 기업, 건설사들이 골목형 쇼핑센터에 시작합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가 접하는 모델은 사실은 민관 협력 모델인데 제주도 모델입니다. 이건데요. 제주도 원도심에 창조경제협의센터 그리고 제주도 도시진흥센터가 협력해서 소상공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자들이 활동할 공간을 확보하면 창조경제협의센터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6개월 훈련을 시킨 다음에 거기 투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 또 크리톤이라는 투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해서 이 참여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보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 모델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원도심, 제주도 원도심 안에서 창업하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모델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보통 창업 모델은 그냥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어디 있는지는 큰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기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도심에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역에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목길 자본론에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가 각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정부를 대신해서 골목길을 살리는 그런 지금 창업자들이 많아요. 각 도시마다. 이러한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네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인대학, 장인대학이라는 게 지금 골목 장인을 우리가 훈련하고 육성하는 교육기관이고요. 그리고 연예인이 기획사가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골목길 창업자, 골목 장인도 자기를 발탁하고 지원해주는 기획사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사실은 이 기능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장진호 학교 같은 데서 요리를 가르치면서 우수한 학생을 창업을 시키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진호 학교가 장인대학, 장인기획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 모델도 장인대학, 장인기획사 역할을 하고 또 춘천에서도 나비는 학교나 아니면 옥수 학교를 통해서 기초교육을 제공한 다음에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모델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장인대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인기획사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런 기능을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스타트업이죠. 에드텍 같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원 관광단지 지역기반 산업생태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말씀드렸듯이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문화산업 그리고 창조산업을 우리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전부 골목상권이 가장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형 관광 지역을 지정해서 불목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말씀 드렸듯이 문화산업, 창조산업을 투입하는 그런 두 단계 소상공인 창업 생태계를 제가 상기입니다. 어디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하면 홍대라고 생각합니다. 홍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은 산업 중심지예요. 그리고 홍대다운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이라든가 스카이란다, 뭐 요새 저 라이스 호텔 더 뭐 들어가면 이렇게 홍대 바깥에서 성공할 수 없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홍대 안에서 여기가 이런 홍대 문화발전소로만 생각하기 어떤 산업발전소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지금 한계인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홍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홍대 같은 도시기반 창업 생태계가 50개만 생기면 우리나라가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생각합니다. 제 구호가 홍대 50입니다. 홍대 50. 50개의 홍대를 만들 자가 제 구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장인대학이 중요한데 장인대학은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창업 훈련,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이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리노베이션 스쿨 제주라든가 강원도의 어라운드라운 이 학교들은 A부터 C까지 전부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장인대학에 근접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라이프스타일에서 미래를 찾는다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불목상권이 주는 어떤 창업 기회, 그리고 불목상권이 주는 어떤 소상공인 창업 생태계 구축 기회는 결국에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프 스타일에서 미래를 찾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